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끝났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사실 이 영상은 9월 모의고사 보는 여러분 전날 지금 찍은 영상이야. 전날 찍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9평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어땠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몰라.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올라오는 시점은 여러분이 이제 수학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 여기 올라오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제목에서도 딱 보면 알지만 선생님 뭐라고 써놨냐면 9평 이후 돌파력 수능 2등급까지는 뚫어봅시다. 물론 이제 2등급까지 뚫어봅시다 라고 했으니 사실 요 영상을 클릭한 우리 수험생들은 이번 9평에서 뭐 4등급, 5등급, 뭐 또 3등급, 뭐 6등급, 7등급 뭐 이렇게 뭔가 기대한 것보다 더 안 나와서 아니 근데 어쩌면 또 원래 되게 못했다가 선생님이 사실 저번에 6평 끝나고 9평은 적어도 3등급까지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또 막 아이들을 끌고 왔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번에 3등급대에 딱 진입해서 오씨 됐어 와 신난다 라는 사람들 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수능은 한번 2등급까지 뚫어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은 한 80여일 기간을 정말 한번 올바른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짜 공부를 한번 좀 해봅시다. 진짜 공부. 남들한테 보이려고 남들한테 나 이런 거 해 나 이런 사람이야를 괜히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부 말고 정말로 여러분한테 딱 맞는 여러분 성적을 진짜 올릴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남은 기간을 열심히 달려서 진짜 제목 봐봐 멋있지 않아? 9평 이후 돌파력 진짜 수능 2등급까지 뚫어보자고 근데 요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쌤이 요런 제안을 조금 할게. 혹시 지금 이 캐스트를 딱 클릭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좀 올라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씨 저 김성은 또 나와가지고 저거 9평 끝나고 뭐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나 지금 시험 못 봐 죽겠는데 뭐 와가지고 무슨 소리 또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 지금 나 9평 이렇게 망쳤는데 내가 2등급까지 어떻게 뚫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는 거야 저거?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수험생들이 혹시 계시다면 첫 번째, 그 마음을 좀 없애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어서 쌤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진짜 한번 이런 일을, 이런 기적을 만들어 보시던지 만약에 그 난 원래부터 그러지 못해. 난 막 지금 부글부글 끌어올라와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죄송한 말씀인데 요 영상을 꺼주시고 원래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알겠어? 원래 하시던 거 하면 돼. 자꾸 이렇게 막 따지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쌤 2등급까지 어떻게 돌파해요? 2등급을 어떻게 뚫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얘들아 기적이라는 거 일어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잖아?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 물론 이 캐스트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 가서 다 2등급까지 뚫어버린다라고는 그래 장담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 캐스트를 끝까지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한번 쭉 돌파해서 정말 이번 9평 내가 니네 몇 등급 나왔는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훨씬 이상 이성의 기적을 이루어서 수능을 2등급까지 뚫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험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매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재작년 몇 년에 거쳐서 9평 끝났을 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 수험생들 데리다가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 끌어다가 성적을 올린 경험이 너무너무 많고 그거 정말 자신 있고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돌파력 2등급까지 뚫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은 이 캐스트 끝까지 한번 가보고 만약에 지금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뭔가 화가 나시는 분은 끝까지 듣는다고 해서 뭐 더 부정적으로 막 하면서 뭐 그거 아니잖아. 그치? 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자기 팔자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끄시고 하시던 거 하시면 돼.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다 들어주세요. 자, 먼저 듣는다. 여러분, 우리는 강의를 들어요. 그렇지? 강의를 들어.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잘 들려야 돼. 잘 들려야 돼. 이건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수학 강의를 우리가 들을 때도 오, 막 너무 잘 들리고 이해가 쏙쏙 되면서 무릎을 쳐야 돼. 아, 야, 저 어려운 게 이거구나. 아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강의를 듣는데, 수학 수업을 듣는데 나랑 맞지도 않는, 내 수준에 맞지도 않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막 계속 잘 돌려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백날 듣고 필기한다고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겠지. 그치? 않겠지. 그리고 한다. 얘들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죠. 해야지. 선생님도 인터넷 강사고 또 인터넷 강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솔직히 강의를 듣는 거? 듣는 걸로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아. 들었으면 이해가 됐으니까, 선생님이 지름길을 너희에게 알려줬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네가 하는 거야. 해야 돼. 그치? 수학뿐만 아니죠.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다 똑같아. 강의만 주구장창 열심히 듣는다고 성적이 절대 오르는 게 아니야. 강의를 들었으면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하려면 잘 들려야 돼. 이건 분명해. 강의를 들었을 때 잘 들리고 이해가 되고 무릎을 치면서 와, 아, 알겠어. 야, 저 얘기였구나. 이 내용이 이거네. 야, 그게 이렇게 적용된 거구나. 오, 하면서 깨달음이 막 있으면서 기쁨이 막 있어야 돼. 아, 그래야 또 하지. 그러면서 혼자 풀어보고 적용해보고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야 재미도 있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그래야 또 성적이 오르지. 맞아? 혹시 이전까지 그래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아, 이건 내 수준이 아닌데, 내 수준인 척, 나한테 잘 들리는 척 하면서 꾸역꾸역 듣고 필기하고 아, 어렵다. 수학은 원래 이렇게 어렵구나. 아, 그러고 하려고 하니 할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 또 계속 그 다음 강의 듣고 필기하고 킬러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고 아, 읽어보고 이러고 계셨다면 성적이 당연히 오르지 않겠지. 그치? 당연히 오르지 않겠지. 여러분, 하셔야 돼. 근데 해야 되는데 하려면 잘 들려야 돼. 쌤의 슬로건이 옛날에 처음 런칭할 때 뭐였냐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느냐.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훈 선생님. 이게 선생님의 슬로건이었거든. 그러다가 요즘엔 바꿨어요.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김성훈 이렇게 바꿨는데 어쨌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을 포텐을 끄집어내 터뜨리는 거 어떻게 해줘요? 잘 쉽게 설명해줘야지.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또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도 정말 쉽게 귀에 쏙쏙 잘 들리게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거 항상 연구하고. 물론 진짜 지금 현재 1등급 받고 만점 받는 학생들한테는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어. 아니 뭘 저런 얘기까지 다 하냐. 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저래 저래 하면서 막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선생님 강의 듣는 거 아니라고 나 생각하고. 나는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정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너무 속상해서 지금 어떡하지라고 좌절하는 그 수험생들을 마지막 이 남은 80일 기간 동안 진짜 강의 잘 들리게,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이해가 확실하게 돼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 나갈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인도해 줄 거고, 그 인도한 방향을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은 하게 될 거야. 이제 스스로 풀어볼 거고 정리하게 될 거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번 수능 2등급까지 우리 뚫어버릴 수 있어. 80일이 왜 짧은데, 80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진짜 긴 시간이야. 뚫을 수 있어. 정말 뚫을 수 있어. 선생님 뭐 그냥 이거지만 본 사람들 많이 있을 테지만 선생님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 메가 캐스트 중에 보면 80일 만에 에스테간 썰 해가지고 하나 있을 거야. 캐스트 선생님 친구 얘기야. 제일 친한 친구야.
근데 S대가 그 성균관대하고 성균관 서울대는 아니었고 성균관대. 어쨌건 저기 뭐 캠퍼스다니다가 80일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미친 듯이 점수 올려서 간 내 친구 얘기 있는데 그거 안 본 사람 가서 이거 끝나면 한번 보시고 실화야.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어? 내가 뭐 출연 제의도 자꾸 하지만 지금 뭐 이제 막 자꾸 싫대. 자기 창피하더라고. 뭐 자꾸 옛날 여자친구에게 나오다. 아니 뭐 이따가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건 할 수 있다. 알았어? 할 수 있다. 정말 2등급까지 뚫을 수 있다. 그러면 들어봐. 자, 첫 번째. 일단은 요건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2022 9월 모의평가. 지금 이제 지금 본 우리 2023은 이제 나오겠죠.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여기 딱 봐봐. 지금 원점수를 써놨는데 원점수를. 83점, 75점, 79점. 요게 2등급 컷이에요. 원점수 2등급 컷. 다음. 요건 2022 수능, 작년 수능이야. 79, 76, 77. 요게 2등급 컷이야. 자, 올해 6월 모의평가. 9평은 아직 모르겠으니까. 81, 77, 76. 요게 2등급 컷이야.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2등급 컷이 약 80점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이번 9평이 만약에 좀 쉬웠다면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약 80점 정도가 2등급 컷이다 라고 우리끼리 한번 생각하고 80점 원점수 한번 뚫어보자 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한다면 20점이 날아간 거니까 4점짜리 문항이 몇 개 날아간 건가요? 5개 날아간 거지 그치? 그러면 20점이잖아 그치? 5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30문제 중에서 14번, 15번 객관식 되게 어려운 거 21번, 22번 주관식 되게 어려운 거 그 다음 29번, 30번 선택과목 되게 어려운 거 그치? 이 5개가 다 4점짜리 문항인데 이거 6, 4, 24 아, 쌤 이거 6개인데 그치? 근데 또 그렇잖아. 우리 요 객관식 중에서도 보면 14, 15가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뭐 하나 정도는 또 뭐 찍어 맞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뭐 킬러라는 게 뭐 헉 소리 나게 막 토 나오게 혼자 이런 건 아니니까 또 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보자. 나머지 문항은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에 다 맞춰버리시고 요 여섯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맞춰보자고.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수열 점화식 같은 게 여기서 나온다면 수열 점화식은 쭉 나열하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하나 정도 더 승산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뭐 14를 맞췄다 칠까? 그러면 5개 틀리면 80점 나오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아 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지금 이 문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뭐 이렇게 쉽게 막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알았어? 맙시다 얘들아 사회에서 진짜 큰 그러니까 그냥 성공 말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쉽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아시기야 2등급 뭐 그냥 한 80점 받으면 되네 아 그럼 4점짜리 한 5개 틀리면 되면 그냥 킬러 문제 한 5, 6개 나온 거 중에서 뭐 그 틀렸다 치고 그냥 하나 정도 찍어 맞추고 한 2개 찍어 맞출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싹 다 맞추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기적도 있어 너무 사회에서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 쉽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해서 큰 성공을 못 거두는 게 아니라 너무 신중하고 너무 꼼꼼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알아?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대박 터뜨리고 다 잘나가고 지금 막 하는 애들은 쉽게 생각하고 아이씨 별거 아니야 한번 부딪혀보자 아니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런 아이들이 성공하지 뭐 신중하게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이런데 저런데 다 따져봐 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네 인생에 기적은 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못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3점짜리 다 2점짜리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 준킬러급 잘 맞춰나가다가 한 요 정도 틀리고 80점대 진입해보자고 아 왜 못해? 할 수 있어 아 남은 기간 왜 못해? 내가 해줄게 내가 알려줄게 하란 대로만 하면 돼 알겠어? 일단 요 느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쌤 그러면요
지금 요 그래 어렵다라는 요 문항들 말고 나머지 2, 3점짜리 뭐 4점짜리 뭐 준킬러급의 문항들 있잖아요. 아, 그거 그래요. 남은 기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아, 요즘에는 기출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며요. 요즘엔 막 희한한 거 많이 나와서 엔제 막 이런 거 계속 봐야 된다며요. 자, 너네 친구 중에 진짜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수학 되게 잘하는 애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기출에서 정말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와. 많이 나와, 기출에서. 근데, 그래, 선생님도 얘기해. 몇 년 전에,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게. 기출에서만 나왔어, 진짜. 기출에서만. 그러니까, 정말 기출만 딸딸딸 다 외워. 외우고 가자. 그러면, 성적이 무조건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맞았어. 근데, 최근에는 기출만 딸딸딸 완전히 완벽하게 하고 기출만 외우고 막 들어간다 그래서 100점 나오고 1등급 나오진 않아. 요 말이 정답이지. 우리 만약에 지금 2등급이 목표라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라면 진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나 모른다라는 슈퍼 노베이스라고 가정했을 때 개념과 기출만 다 외우고 들어간다라는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야.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자, 여기 봐봐. 내가 또 데이터를 잠깐 보여줄게. 자, 이번 6월 모의평가였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지금 요거 찍는 시점이 9평이 사실 나는 지금 안 끝났어요. 알았어, 여러분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내가 9평 문제를 아직 볼 수 없으니 6평 이번 11번 문제. 기출백제. 선생님 기출백제로 얘기할게. 기출백제 수학2. 2019학년도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 또 6월 이번에 모의고사 21번 나왔던 거. 21번. 기출백제 수학원 5번 나왔던 거. 여러분, 물론 이 똑같다라는 게 또 옛날처럼 완전히 무슨 그냥 same. 그러니까 옛날에 또 그랬어. 옛날에 정말 숫자 바꾼 느낌으로 막 똑같고 그랬거든. 그 느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느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아 요즘 자꾸 엔제 막 특이한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라고 사람들이 외치지만 그래 그거 막 그런 거 뭔가 좀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재들이 보이는 건 맞지만 전문왕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 만약 진짜 목표가 2등급 아니 3등급 정도 된다면 아 그래 기출만 딸딸 파는 것도 정말 괜찮은 전략이야 라고 1등급 만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맞아 라고 얘기할 거야. 맞아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집중. 여기 봐. 선생님 이거 뭔 사진이에요? 뭐 이상한 사진을 올려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여러분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아니,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잠깐 할게. 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모차르트라는 음악가 알죠? 작곡가, 모차르트. 우리 모차르트 하면 어때? 헉, 선생님, 천재 작곡가 아니에요? 그래, 맞아. 천재.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막 영화로도 나왔었죠? 아마데우스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모차르트, 천재적인 모차르트가 막 뭐 멋있게 작곡해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 걔는 진짜 천재야, 맞지? 천재야. 근데 모차르트 자서전을 가서 보잖아? 그럼 모차르트 자서전에 재밌는 얘기가 있다? 모차르트가 직접 한 얘기야. 사람들이 나를 천재 작곡가라고 하고, 내가 입에서 막 여러 가지를 내가 작곡을 멋있게 천재적으로 해낸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대. 자기는 지난, 어렸을 때, 10년 동안, 시중에 있는 모든 악보를 다 외웠대. 나는 어렸을 때 10년 동안 시중에 있는 악보들을 뭐 누가 작곡해 놓은 것들을 다 쓰면서 외웠대. 10년 동안. 그래서 내 머릿속엔 모든 악보가 다 외워져 있대. 그걸 다 외웠더니 거기서 소위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가 자서전에 써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보고 야 쟤 천재인가 봐. 천재만 자꾸 보는데 그 천재가 되기 위해 그 전에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머리에 들어와 있다. 뭐 요 얘기도 잠깐 더 해보면 뭐 선생님이 뭐 하여튼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 근데 그 목사님 뭐 옛날에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뭐 예능에도 나오시고 막 이랬던 하여튼 뭐 목사님한테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뭐 기독교 TV에서도 뭐 맨날 설교도 엄청 많이 하시고 무슨 강연도 하고 또 예능 같은 데도 막 나오시고 막 이랬던 분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뭐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빡세겠니? 되게 빡센 거야. 근데 그분이 툭 치면 설교가 나와. 툭 치면 설교가 나온다고. 새벽 예배마다 매일 설교하시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뭐 계속 설교가 튀어나오고 또 예능 나와서도 새로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막 툭툭툭 튀어내오시냐. 근데 그분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대학생, 다시 말하면 신학대생이죠. 그렇죠? 신학대생인 시절, 또 전도사 시절. 그때 나는 그 당시 유명하다라는 목사님들이 했던 모든 설교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테이프니까 옛날에 테이프로 막 다 구매해서 다 듣고 그걸 그대로 다 쓰고 다 외웠대. 그 당시 유명하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란 설교는 자기는 다 쓰면서 다 외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걸 내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웠더니 내 머리 안에 그냥 다 들어간 다음에 이게 막 돌아가서 새로운 것들이 막 빠바바바방 터져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나옵니다. 자, 내가 지금 이거 AI 왜 썼냐면, 여러분 알파고 알지? 알파고 들어봤어? 바둑 두는 그 AI 있잖아. 우리나라 이세돌이 옛날에 한번 이겼어. 그때 아직도 나 기억나. 교무실에서 막 보고 와! 막 뛰었다. 근데 지금은 알파고 인간이 절대 못 이긴다며. 들었지? 알아? 이거 바둑 두는 AI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로봇이 아니죠. 못 이기잖아. 절대 못 이긴대. 그럼 이제 하나 그냥 물어볼게. 바둑은 사고력이죠? 바둑을 외워서 두는 거야? 아니잖아. 바둑을 외워서 둔다 그랬니? 아니지. 바둑 되게 생각하는 거잖아. 요 수를 어떤 수를 두면서 어떻게 해나갈까. 진짜 어찌 보면 바둑과 수학? 수학 잘하는 선생님 바둑도 잘 둘 것 같지 않냐 느낌에? 그치? 근데 한번 얘기해봐. 인간이 절대 못 이긴다는데 그럼 이 알파고가 바둑 두는 그래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막 생각하는 막 뇌가 막 들어있냐? 아니잖아. 뭐 들어있어? 그래 모든 바둑의 경우의 수를 다 암기시킨 거고 지금도 계속 새롭게 나오는 모든 바둑의 수를 계속 머릿속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암기시키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잖아. 이 안에다가 무슨 뭐 우리 뇌를 막 이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한번 성적을 크게 받아보지 않은 학생들, 특히 수학을 크게 받아보지 않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래, 수학은 사고력 시험 맞아. 수학은 생각하는 거고 사고력 시험 맞아. 근데 그 이전에 개념도 외우고 기출도 외우고 그래서 머릿속에 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포텐이 터지면서 사고력이 튀어나오는 거야. 내 말이 의심되면 니네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니네만 반장이래. 니네만 막 전교 1등하고 막 수학 엄청 잘하네.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애한테 모르는 거 이번 예를 들면 6월 모의평가 본 거 중에 어려운 문제 들고 와서 질문해봐. 야 이거 뭐야? 그러면 걔 보여주는 순간 뭐라는 줄 알아? 아 이거 있잖아 하면서 일단 이거 답은 몇이야? 라고 답 바로 얘기할 거고 이거 풀이는 말이야? 이렇게 돼. 그럼 걔 천재야? 그 어려운 문제를 보자마자 다다다다 푼 거야? 아니. 걔 이미 그 문제 10번 풀어봤어. 10번 풀어서 머리에다 외워져 있어. 답도 외워져 있어. 근데 신기한 건 이번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어려운 문제를 들고 가서 바로 붙잡고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건 말이지 하고 좀 생각할 거야. 근데 요건 이렇게 근데 하면서 풀 거야. 근데 풀어낼 거야. 속도는 조금 다를 거야. 그럼 얘는 그래 사고력을 막 발동해서 풀어낸 거 맞는데 근데 얘 머릿속 안에는 AI처럼 이전에 기출 또 뭐 그래 엔제 같은 거 봤던 모든 데이터가 머릿속에 축적돼 있고 그거 안에서 계속 포텐이 팡팡 터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거거든.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을 지금 잘 못하고 이번 9평 때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 속상한 분들이 지금 이 캐스트를 들으실 텐데 남은 80여일 기간 동안 정말 올바른 여러분 성적을 진짜 올려서
2등급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 지름길의 첫 번째는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당연히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 암기가 돼야 되고 기출, 정말 잘 출제되는 확실한 기출은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알았어? 진짜 암기가 돼야 돼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 근데 이 작업도 없는 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말하는 것처럼 나 들었어요. 정말 나 들었어요. 나 기출 강의 들었어요. 나 실전 개념 강의 들었어요. 그거 딱 들어놓고 아 근데 수학은 사고력 시험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야, 뭘 머리에 들어 있어야 생각을 하지. 안 그래? 백날 해봐. 완전 돌아가고 있는 거지.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학 천재적인 애들이 있어. 막 IQ 180에 막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개념만 딱 듣고 하면서 막 떳떳떳 가는 애들이 어쩌다 있어. 종종. 있어. 그런 애들이. 근데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 그치? 아니잖아. 올바른 지름길을 내가 분명히 알려드렸어. 자, 그 다음. 영상이 잠깐 튀었어요. 미안. 자. 끝까지 잘 들어. 영상을 넘기진 않을게. 그대로 말할게. 로라 윌킨슨이라고 유튜브 가서 한번 좀 쳐봐. 요 다음이 사실 요거 영상이었는데 그걸 이제 여기다가 방영할 수는 없어. 내가 몰라가지고 미안해. 그거는 약간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로라 윌킨슨이라는 영상을 유튜브 가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쳐봐. 아니 안 쳐봐도 돼. 지금 요 얘기를 내가 해줄게. 로라 윌킨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이빙 선수야. 다이빙 선수인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제 다이빙으로 출전을 하는데 출전하기 3개월 전에 발목 부상을 당해. 발목 부상. 그러니 어떡해. 다이빙 선수가 발목 부상 당하니까 출전이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악착같이 막 저기 재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어. 그러나 발목을 엄청 많이 다치고 그걸 재활하고 이제 겨우 출전했으니 잘하겠니?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겨우 그냥 어렵게 올라가.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결승전인데 나도 뭐 다이빙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결승전에서 다섯 번 합산 점수로 합산한 점수로 금은 동메달 이렇게 따는 건데 두 번을 뛰었어. 첫 번째 두 번째 뛰었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뛰었는데 잘 못 뛰었고 이때 뭐 1등 2등이 뭐 중국 선수들이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1등과의 점수 차가 60점이야. 60점. 뭐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다이빙 잘 모르겠는데 1, 2등과의 점수 차가 60점이 나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된대. 끝났다고.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로라 윌킨슨이 엄청 잘 뛰어. 그래서 막 쏙 들어가지고 거의 만점을 팡팡팡 받아.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거야. 근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1등과 2등과의 점수 차가 60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쪘을 때. 근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얘가 금메달을 땄다 그랬잖아. 이게 신기한 게 만약에 1등, 2등, 3등하고 앞에 막 등수 있었던 그 당시 뭐 중국 선수랑 누구 선수들했는데 얘네들도 엄청 잘했다면 60점 유지한 채로 그냥 끝나는 건데 갑자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뛸 때 원래 1등, 2등, 3등 하던 이 선수들이 막 뻘짓을 해. 뛰어서 막 팡 빠지고 막 그 막 완전히 막 엄청 막 실격하고 막 엉망이 돼. 막 알아서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치고 올라간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로라 윌킨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로라 윌킨슨이 딱 1등하는 그런 영상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역전을 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1등을 하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이번 수능 가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결국에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 목표하는 점수를 쟁취해내기도 하지만 또 1등을 내가 해내기도 하지만 내 경쟁자가 갑자기 알아서 뻘짓하면서 억 무너져서 졸지에 1등 되고 졸지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어.
자, 이제 오늘 9월 모평이 끝났어. 선생님이 매년 많은 수험생들을 봤는데 9평이 딱 끝나잖아? 9평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수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야 되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의지를 다지듯이.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9평이 딱 끝나면 갑자기 뻘짓을 한다. 일단 재수할 거야 라고 미리 재수한다고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아. 알아서 지들이 망가져 줍니다. 또 갑자기 이제 수시 원서 접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 원서 접수하고 다니면서 상담받느라고 공부를 또 막 안 해. 안 해. 막 들떠 있어 마음이. 이거 상담받고 뭐하고 막. 엄청들 다 그러면서 알아서 공부를 안 하십니다. 원래 니네보다 앞에 있었던 애들이 갑자기 뻘짓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때 우리는 지금 이 캐스트 영상 끝까지 듣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막 의지가 불타오르지?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정말로 열심히 전진하라고. 그럼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날 거야. 존버 정신이라고 들어봤죠? 존버 정신. 그치? 버티는 거. 정말 버티는 게 중요해요. 9평 이후엔 버티는 게 중요해. 열심히 버티잖아? 그러면 니네 경쟁자들 알아서 툭툭툭툭툭툭 무너질 거야.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 여기서 니네들도 같이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지금 요 영상까지 딱 듣고 나면 니네는 이제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마무리하는 수험생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아까 말한 80일 만에 S대 간 썰 거기에 내 친구처럼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거 안 들은 사람 꼭 들어. 이거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 알겠어? 버틴다. 알겠지? 버틴다. 그 영상이 그 다음 거 있는데 이렇게 바로 넘길게요. 알았죠? 왜냐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할지를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제안할게요. 알았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쌤 믿고 잘 따라오자. 잘 들리는 강의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스스로 열심히 풀어보면서 성적을 오를 수밖에 만들어 드릴게. 자, 이렇게 하자. 선생님 강의 중에 다 이미 완강 됐습니다. 역전되리라 불꽃찍기 파이널 불찍파라는 강의가 있고 지금 또 많은 수험생들이 듣고 있는데요. 아직 듣지 않은 사람들 들어오세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교과 개념, 실전 개념을 총정리해 드릴 거야.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 전부 다. 알았지? 총정리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요거 총정리하는데 정확하게 9강으로 끝나. 9강. 물론 한 강의 현장에서 3시간 반짜리 강의를 한 걸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뭐 강의를 든다만 3시간 정도 되겠죠. 될 거야. 근데 어쨌건 9강. 따지고 보면 그냥 9일이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정말 9일이면 끝나는 거야.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불찍파, 역전되리라 불꽃찍기 파이널,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꼼꼼하고 확실하게 마지막 정리 한번 할 거고. 그다음 기출 백제. 아까 말했지? 일단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이 일단 중요해요. 알았어? 기출이 뭐 기출보다 이제 일단 기출이 우선이야. 그러면 기출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기출을 듣기만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듣고 한 거야? 선생님이 요 기출 백제, 수학원 기출 백제, 수학2 기출 백제, 선택과목 기출 백제 총 300문항이 될 건데 기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와 그 다음 이걸 얼마나 잘 여러분한테 전달하느냐라고 생각해. 정말 잘 선별했습니다. 정말 잘 선별했어. 이건 정말 믿으셔도 되고 궁금하시면 수강편 같은 거 가서 봐봐. 다들 선별력 끝내줘요 라고 얘기할 거고 진짜 요것만 보시면 돼. 알았어? 기출은 진짜 이것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 1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00문항 완벽해. 알겠어? 절대 많은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해봐. 여기 있는 300문항은 다 외우자 우리. 알았어? 그냥 다 외우자고. 알겠어? 선생님이 강의에서 또 엄청 쉽게 다 이해될 수 있게 정말 자세하게 다 강의해 드릴 거니까 들으면서 완벽하게 다 복습하면서 다 외워버립시다. 일단 이게 1단계. 제가 조금 이따가 계획표도 보여드릴 건데 요거 다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33일 정도 걸리더라. 33일. 불찍파와 기출백제 다 완벽하게 끝내는데 할 수 있잖아. 그치? 복습까지 물론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복습하는지도 제가 계획표에 다 자세하게 써놨어. 알았지? 그렇게 해서 33일 동안 끝내보자. 이게 일단 1단계야. 알았죠? 1단계.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물론 선생님 저는 원래부터 선생님 기출백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찍파도 막 들었어요 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들으면 되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말하는 33일은 아예 듣지 않은 처음 저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빨리 들을 수 있어. 꼭 계획표에 얼매이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막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무조건 수능 때까지 반복할 진짜 중요한 거. 자, 그럼 얘가 이제 30일 동안 딱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 엔제. 선생님 불꽃포텐 엔제,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시즌1, 시즌2 이렇게 있는데,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엔제가 보통 엔제 하면 어때? 4점짜리 킬러들만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 3점짜리도 그 다음에 4점짜리 또 어려운 킬러까지 다 적절하게 잘 배분한 킬러, 배분한 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엔제라고 내가 진짜 확신하고, 벌써 또 많은 아이들이 많이 풀어봤고 또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거 기출까지 다 완벽하게 끝나면 이제 요즘에는 그래 새로운 문항들도 뭔가 자꾸 또 접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런 자작 문항들 우리 같이 한번 좀 만나보자고. 알았어? 그래서 요게 150문항, 요게 190문항, 여기 선택 과목도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340문항이 들어있는데, 요것도 이제 10문항씩 해서 선생님이 데이 1, 데이 2 해가지고 다 나눠놨어. 그래서 10문제씩 딱 하루에 매일 풀어보자 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없잖아. 10문제씩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하루에 데이 2개씩 20문항씩 좀 풀자. 20문항. 알겠어? 20문항씩 푼다면 한 16일, 17일 정도면 끝낼 수 있어. 아, 정말 끝낼 수 있어. 왜 못해? 그치? 끝낼 수 있어. 끝내고 복습까지 충분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빡세게 우리 기출까지 끝나면 따라옵시다. 혹 우리 9평 전에 이미 불직파와 기출백제를 끝낸 사람들은 엔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빡세게 풀어보고 완전히 머릿속에 다 데이터 넣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고, 요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보셔야죠. 모의고사 보셔야 되는데, 또 좋은 모의고사 요즘 뭐 넘쳐나죠.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 잠깐 소개하면, 자 먼저 1525 미니 모의고사. 여러분 우리가 30문항을 풀어내는데 뒤에 어려운 킬러 문항들 풀려면 킬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킬러를 푸는 게 아니야. 쌤이 몇 년 전부터 맨날 떠들었던 얘기야. 얘들아, 킬러를 풀려면 킬러를 계속 공부한다고 킬러가 풀리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건 나한테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킬러를 풀기 위해서 킬러를 뺀 나머지 문항을 엄청 빨리 푸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라고 내가 맨날 떠들었었어. 그거 하기에 너무 좋은 모의고사야. 1525 미니 모의고사. 뭐냐면 15문항을 3점짜리로만 구성해놨어. 그래서 25분 컷하자 이거야. 10회 들어있어. 내 가격까지 말할게. 12,000원밖에 안 해. 그럼 한 회당 1,200원이야.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종이값도 안 나와. 알았어? 진짜 이거는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내가 진짜 니네 빠르게 한번 10회 풀어보는 연습하고 싶어서 이거 만든 그런 교재거든. 정말 좋은 교재고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될 거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진짜 25분 딱 시간 재고 15문항 탁탁탁탁탁 실수 없이 마치는 거,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정말 정말 도움될 거다. 알겠죠? 요거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1525 미니 모의고사. 자, 요거 같이 10회 풀고, 그 다음 선생님 뭐 불꽃 모의고사, 불꽃 모의고사. 자, 이번엔 4회 나옵니다. 4회 나올 거고, 뭐 퀄리티나 뭐 선생님이 또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항을 해설 강의해드릴 거야. 선생님이랑 사실 한번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쌤 강의밖에 못 들을걸? 뭐 어떤 애가 저번에 와서 그러더라. 쌤이랑 같이 무불개 듣고 뭐 다 했다가 요즘에 이제 뭐 엔제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들 많이 듣는데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 쌤이 좀 해설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진짜 자세하게 차근차근 잘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법에 빠지시고 나면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선생님 걸로 듣고 싶을 거예요. 어쨌건 선생님의 불꽃 모의고사 퀄리티 완벽하고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전 문항 다 해설해 드릴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9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제 9편 끝나고 지금 이제 막 반영해가지고 출시할 거거든. 9편까지 싹 다 반영해가지고 정말 좋게 잘 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같이 한번 잘 따라와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자, 계획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능 2등급까지 뚫어보기 계획표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알지만 엔제까지 다 끝낸다면 한 50일 정도면 끝내요. 알았죠? 이거보다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나갈 수 있어. 또 특히 저랑 또 강의 조금 들었던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나가는 거야. 꼭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야. 더 빨리 해. 그리고 요거 계획표 어디다가 올려놨냐면, 자 여기 봐.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가서 Q&A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그 위에 공지사항이 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적분 9평 이후 계획표 기하 확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요거 클릭하고 다운받으시면 돼.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최신 자료실 있죠. 공개 자료실. 자료실로 들어가셔도 요거 계획표 다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출력해서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아까 본 요 계획표도 있지만 그 위에 보면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다 내가 저기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고 어떻게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복습을 하고까지 다 자세히 써 있어. 그거 그대로 정독한 다음에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돼. 이게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수학에 자신 없고 잘 못하는 이번 구평을 좀 말려가지고 지금 어떡하지라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거고 이번 수능 2등급을 뚫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발판이 될 거다. 알았어? 그거 내가 확신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 계획표에 보면 선생님이 선생님 핸드폰 번호 진짜 공개해놨어. 내 진짜 핸드폰 번호요.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아니죠. 인스타 DM, 인스타 아이디도 써놨어. 거기다가 매일매일 공부했으면 인증하세요. 제가 진짜로 다 답변해드립니다. 제가 진짜 제가 다 하는 거야. 알았어? 정말.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 무음으로 돼있어. 아예. 하도 많이 문자 카톡이 와서. 정말. 아예 무음으로 돼있으니까 새벽에 보내도 돼.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보내. 내가 다 읽어보고 다 답변할 거야. 물론 그렇다고 뭐 엄청 길게 답변을 못해도 다 읽어봐. 다 읽어보니까 진짜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공부한 거 한번 인증해보자. 알았지? 응, 인증해보자. 그 다음 엄청 빠른 Q&A 답변. 그거 여러분 다 알 거야. 선생님 그 저기 우리 온라인 게시판 Q&A 답변 속도 무진장 빠르죠? 우리 조교 선생님들 다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막 보이는 대로 막 답변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빠를 거야. 뭐 어떤 애는 가끔 AI가 하나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진짜 우리 불꽃수학의 우리 20명 정도 되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그냥 막 실시간으로 엄청난 속도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면 빠르게 답변도 받아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 공부자극 캐스트. 뭐 그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가 캐스트 자주 올립니다. 자주 올려. 구평 이후에도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되고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캐스트들도 많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다가 힐링할 때 가서 또 보시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80일 만에 에스데간 썰 캐스트는 요거 끝난 다음에 안 본 사람은 한 번쯤 보면 좋겠다. 알겠죠? 자, 요거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뭐 옛날 슬로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원. 여러분한테 수학을 정말 잘 들리게 쉽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들 지금까지 공부한 거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내가 다 끄집어내서 정말 수능 날 포텐 터지게 만들어 드릴게. 그래서 진짜 지금 구평 몇 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수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보게. 그래서 진짜 2등급 뚫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믿음이 가신다면 그리고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지. 선생님도 정말 자신 있어. 진짜 자신 있고 올해는 더 자신 있어. 진짜 올해는 매년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올해는 정말 더 자신 있어. 올해 정말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기적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남은 기간 선생님 믿고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겠죠? 꼭 여러분 수능날 2등급 안까지 뚫고 진짜 어쩌면 1등급까지도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지. 아이, 기적은 안 일어나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되게 무서운 얘기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기적 한번 내보자고. 알았어? 기적 한번 내보자고. 내가 구평 망천 써도 수능날 진짜 슈퍼 초 대박 한번 내보자고. 낼 거고. 알았어?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고 나면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겠어? 더 멋있지 않을까?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야. 별의별 일이 다 쏟아질 텐데 그때마다 멋있게 뚫어내야지. 돌파해야지.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